자, 이제 199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죠. 대리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찬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제도의 의의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효과가 행위란 을,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쉽게 말하면 본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법률행위는 대리인이었지만 그 효과는 누가요?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부족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의사를 표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우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 누가 있습니까? 친권자, 후견인 있죠. 또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이렇게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리는 여러분도 많이 계실 텐데 친권자죠. 친권자. 그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대리인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인에 대해서 개념이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대신 땅 사주는 사람을 대입하지 말고 친권자를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의외로 쉬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친권자 뭐라 그럽니까? 살쪄있냐나 먹지마 그러잖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예요.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한 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할지 아니면 숙제를 할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대리에 대한 문제와 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대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죠. 자,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이에요. 그럼 본인은 누굽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겠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능력이 부족한 본인을 도와주는 거죠. 사적 자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임의 대리인. 자, 갑이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주게 되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하게 됩니다. 사적 자체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자, 대리란 사회적 기능입니다. 사적 자체를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합니다. 사적 자체를 보충하는 대리는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이고요.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대리인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인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의 삼면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리인이 등장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3명이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삼면 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자, 200페이지 오시면 대리의 본질에서 대리와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 이런 얘기거든요. 왜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기속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아는 것이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는 본인 행위설. 형식적으로는 대리를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공동행위설이라고 해요. 자,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대리인 행위설을 취합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표시하는 것도 법률행위나 다 누구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느냐? 그것은 민법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리인 행위설이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 대리인이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오죠? 대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대표 이사감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효과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점에서는 대표와 대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도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 몸통이라면 이 대표인 이사는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표가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대표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의 존재, 별개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표 행위는 이코로 뭐예요?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연히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조그만 차이가 있죠. 아무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자, 제가 대리와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뭐라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자, 갑 본인이요.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변인이 결정한 의사를 을이 병에게 표시해 주거나 병에게 전달해 줬다면 이 사람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가지고 A 땅을 5천만 원에 매매 계약하라 라고 했다면 모든 의사결정은 갑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땅을 살 것이고 어느 금액에 살 것인지 을이 의사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대리인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단순히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고 있다면 이 우리가 사자라고 하고 대리가 아닌 거죠. 근데 간접 대리에 대한 개념은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과거에는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라는 농민이 배추 농사를 졌습니다. 배추 농사를 졌는데 직접 팔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에게
내 배추든 팔아주쇼. 배추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배추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자기 가게에다가 배추를 놓고 판매하겠죠? 자, 어떻게 파냐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요 배추 10kg만 주세요 해서 배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배추는 누가 주냐면 을이 병에게 주게 되는 거죠. 또 병은 그 매매 대금을 갑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돼요. 근데 이 돈은 을의 돈이 아니라 갑의 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병으로부터 받은 이 매매대금을 갑에게 전달해주고요. 그 전달해주면서 거기서 뭐만 떼게 되는 거죠? 수수료만 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돈을 받지만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반적인 대리에서는 을이 병과 만나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대리를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에 봐서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은 을과 병이 했지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배추를 전달해 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교재. 자, 200페이지 맨 밑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요 매매 계약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배추인 것처럼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화했다가 배추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다 누가요? 을이 직접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탁 매매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타인의 계산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두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가 나오는데 간접 점유는 점유권 할때할 거고요.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할 겁니다. 자, 이제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예요. 자, 생각해보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된다.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한다, 이혼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오로지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인할지, 이혼할지, 약혼할지 그 의사결정은 남이 대신 결정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본인만이 할수 있으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2번 준법률행위죠. 자, 대리인이란 법률행위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의사 표시가 없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는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페이지죠.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준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4번 대리 종료, 임의대리, 법정대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죠. 자, 이런 얘기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수동대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라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이란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인 거다.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누가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대리인이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여기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능동대리가 주된 거고요. 수동대리는 부수인 겁니다.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자, 2절, 제2절 대리권입니다. 의의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자, 기억나시나요? 나를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잖아요. 자,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본인, 타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대리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한이고요. 대리권의 발생원이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규정은 친족상속법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란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다. 2번 임의 대리권,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임의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숙권 행위라고 하잖아요. 주는 권한을 주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갑이 뭘 원하고 있냐면 땅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숙권행위 속에는 의사표시 있고요. 따라서 숙권행위는 법률행위인 거예요. 이것이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숙권행위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숙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따라서 이 117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대리권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고 대리권을 주기 위해서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고요. 따라서 민법 1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그러면 아무한테 주느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기초적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다.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다.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모처리를 부탁했다.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로 우리가 기초적 원인관계,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고요. 요 수권행위와 기초적 원인관계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제 뭐라냐면 독자성이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요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수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죠? 유인성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더라도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효라도 수권행위 여전히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교재 20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판례죠. 작년에 올해도 나왔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빚, 도박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니까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당장 줄 돈은 없고 내가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매매대금을 중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네가 내 대신 팔아가지고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라. 이 수권행위에 의해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무인성을 취하고 있으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한 이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이 매매계약도 아무런 의미 없는 대리인 거죠. 따라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판례 좀 길지만 좀 읽어봐야 돼요. 제 읽어봅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행위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다시 말하면 무효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라는 것에 한정돼요. 그러니까 수권행위 뭐예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한정되고.
계속 보시면 위 변제 약정은 이행행위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수권 행위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이 제3자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수권 행위는 유효하고 을은 적법한 대리 행위니까 이 매매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인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끝인데.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미성년자였어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사무철에 대한 위임 계약을 했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를 했어요. 첫째, 이 수권 행위를 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수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이기 때문에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갑이 을 간 위임은 계약이니까 위임 계약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위임 계약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 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을의 그 행위는 적법한 대리 행위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하고 수권 행위를 하면 수권 행위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임 계약은 단독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니까 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 행위는 유효다. 왜냐하면 기초적 원인 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수권 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따라서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도록 을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대리의 개념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